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스키어 김창수입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는 스키 투어의 마지막으로 여기 미국에 있는 네바다, 그리고 네바다에 있는 마운틴 로즈 스키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그 상급자 코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많고, 우리가 좀 아쉬운 게 눈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강설이고 좀 이렇게 눈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올 돌아오는 시즌에, 05, 06 시즌에 여러분들이 쇼턴과 카빙에서 다양하게 쇼턴과 카빙을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각각 쇼턴에서 3번, 그리고 3가지 방법, 그리고 카빙에서 3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각각의 방법들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싶은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레벨, 그렇죠? 그런 레벨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연습법들을 거치게 되면은 보다 쇼턴과 카빙이 좀 더 기술이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더 채워서 좀 더 완성도가 있는 그런 어떤 테크닉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쇼턴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쇼턴에 접근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크게 저 같은 경우 세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이 쇼턴에 먼저 리듬을 만드시는 거예요. 리듬을 짧은 쇼턴을 만드셔서 처음에는 플루그 스탠스로 출발하셔서 짧은 쇼턴의 리듬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스탠스를 조금씩 바꿔서 슈템으로 해서 스키를 모았다 넓혀서 플루그에서 패럴렐로 왔다 갔다 하는 슈템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패럴렐로 스탠스를 완전히 바꿔서 패럴렐로 바꿔서 쇼턴을 하시는 어떤 그런 첫 번째 방법. 자,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쇼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리듬입니다. 리듬.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리듬인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쇼턴의 리듬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쇼턴에서 필요한 정확한 폴 플랜팅. 그렇죠? 폴 체킹이죠. 폴 체킹 타이밍을 신체의 움직임, 상체의 포지셔닝이라든가 아니면 스키의 컨트롤하는 하체의 컨트롤에 맞춰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모양으로 폴 체킹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쇼턴을 가장 처음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쇼턴을 처음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보다는 이 방법, 그쵸, 플루그 쇼턴부터 슈템 쇼턴, 패럴렐 쇼턴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쇼턴에 접근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플루그 쇼턴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플루그 쇼턴뿐만 아니라 뭐 슈템이나 패럴렐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기본 자세를 제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쇼턴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만약에 슬로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슬로프의 상체가 마주보고, 그렇죠, 항상 폴라인 방향 쪽으로, 그렇죠, 최대 경사선 쪽으로 상체를 향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 슬로프의 온전한 경사를 다 느끼고 내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패럴렐턴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옆으로 돌았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슬로프가 이렇게 경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서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경사가 제로죠. 점점 못해요. 제가 돌아가게 되면은 경사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렇게 최대 경사선을 봤을 때가 경사가 제일 급한 건데, 롱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스키랑 몸이랑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외향이 좀 잡히긴 하지만 대부분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몸이 옆을 봤을 때는 경사를 조금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쇼턴에 비해서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쇼턴으로 내려가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 경사를 느끼면서 내려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포지셔닝이 안 되면은 동작을 빨리빨리 하거나 아니면 엣지를 정확하게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자세를 정확하게 만드시는 건데,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그 카빙에 너무 익숙한 분들이 많아서 상체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쏘아져서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어떠냐면은 테일은 가볍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턴의 시작부에서 스키를 돌려주기는 쉬워요. 하지만 턴의 마지막에서 쇼턴에서는 어떻습니까? 테일을 잡아주셔야 다음 턴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상체가 앞으로 쏟아져 있기 때문에 테일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턴 마지막에 스키가 자기가 A자로 자꾸 벌어진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어떠냐면 너무 앞으로 상체가 쏟아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무릎이나 이런 쪽으로 앞을 많이 누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체가 이렇게 쏟아지면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업다운 하셔서 스키의 하중을 가하거나 뺄 때 보면은 몸 전체가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업다운에 맞춰서 정경과 중경과 후경이 나와줘야 되는데 상체가 정경으로만 되기 때문에 일단 테일이 많이 움직이고요. 두 번째는 무릎의 업다운이 잘 안 만들어, 무릎이 락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세를 만드셔야지만, 자, 일단 기본 자세에서 센터 중경이 나오고요. 이 중경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다운 하실 때 어떻습니까? 약간의 업을 했을 때 정경으로 나와줘서 탑 쪽에 하중이 가고요. 그렇죠? 턴의 전반부죠. 탑 쪽에 하중이 가야지만 턴의 전반부에 테일을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턴을 시작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턴 중반부에 어떻습니까? 다운하면서 발바닥 전체 눌러서 정확하게 타이트한 엣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턴의 마지막에 테일 쪽에 가볍게 하중을 주면서, 가벼운 하중을 주면서 테일을 잡아주셔야지만 테일이 쓸데없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다음 턴을 재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쇼턴의 리듬을 만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턴의 마지막에 다음 턴을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에서 너무 정경으로 타신다는 얘기죠. 약간 턴 마지막엔 약간 후경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본 자세에서 정확한 중경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게. 자, 여러분들의 정강이 각도, 그리고 이 정강이 각도와 여러분들의 이 허리 각도 두 개가 평행하게 움직이시는 거. 그러려면은 특히 이 머리의 각도를 되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숙여지시면 안 돼요. 머리가 숙여지면 등이 굽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자꾸 테일이 많이 놓이게 됩니다. 자, 그게 아니라 고개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턱을 들어주신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리고 양팔은 가볍게 앞으로 하셔가지고 너무 옛날처럼 팔을 앞으로 많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등이 굽겠죠. 그렇죠? 이게 아니라 자기 가슴 옆에 팔꿈치가 살짝 앞에 있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폴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특히 보면은 앞에서 보셨을 때 폴을 잡으셨을 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폴은 이렇게 뒤로 향, 이렇게 뒤가 넓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쇼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스키가 몸이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돌아갔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팔로 잡아주는 게 있는데 팔로 여러분들의 상체를 블록킹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이 폴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상체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폴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기본 자세에서 폴을 이렇게 잡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손등이 보이셔야 돼요. 손등이 옆에서 보인. 자,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자, 블록킹. 마찬가지로 반대쪽 선할 때도 마찬가지로 블록킹 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 기본 자세를 잡으셔야 되고요. 폴이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폴은 여러분들이 뒤로 향하셔야지만 어떻습니까? 자, 가볍게 잡아준다는 상태에서 폴을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풀체킹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힘을 줘야지만 폴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깨가 따라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상체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폴을 여러분들이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으로 가볍게 힘을 주셔가지고 폴이 뒤로 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자기가 힘을 줘서 폴을 내미는 느낌이 아니라 폴을 가볍게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폴체킹 하실 때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폴체킹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등을 쫙 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목이 긴장감이 완전히 풀리는 게 발목을 살짝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체중이 자기 발바닥 전체에 가볍게 가도록 이렇게 기본 자세를 만드시는 게 정확한 쇼턴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